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김오빠. 웬 오빠? 안녕하세요, 수집농원입니다. 아, 까부지 말아야지. 자, 저희가요, 드디어 수박을 10개 이상을 수확은 못했고요. 10개 이상을 드디어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 진짜 화 닦여라 죽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솔리농원입니다. 자, 지금요, 저희가 딱 여기가요, 수박 심어져 있는 곳이, 아, 무거워, 일단 내려놓고. 자, 지금요, 수박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죠? 자, 지금 여기 수박 심어져 있는 곳이 한 7평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최하 목표가 150개 수확을 하고, 진짜 최대치 한 200개 수확을 목표로 열심히 수확을 손봐주고, 이뻐해주고, 걸음주고, 물주고, 별짓 다 했습니다. 자, 근데, 아, 자기야, 목표가 최하 150개인데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100개 하면 진짜 많이 하는 거. 100개면 진짜 많이 하는 거지. 자, 오늘 수박을요, 한 일주일 전에 보여주려는데, 자, 지금 수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수박 밭에 올 때마다 저희 가슴이 떨어지는 것처럼 덜컹덜컹 덜컹덜컹 했어요. 왜냐고요? 낙과. 낙과. 예, 다른 사람한테 배워야 되겠어. 낙과가 심하네. 아, 낙과가 심한 게 아니라, 일로 와봐, 자기. 뭐? 일로 와봐. 심하지. 쬐끄만 것도 어? 떨어지는데. 이게, 아, 저건 바람 불어서 떨어진 거고. 이게요, 예? 제 머리통보다 큰 게 애플 수박이래요. 자기야, 진짜. 대두는 아닌데. 아, 자기야, 내 머리보다 크잖아. 응, 크네. 자, 이게 어떻게 애플 수박이냐고. 애플 수박은 애플은 영어로 다 사과. 아, 그 판 사람한테 따져야 되겠구먼. 야, 아무리, 어? 천장이 튼튼하게 돼 있어도, 이 머리통만큼, 아직 봐봐, 솜털도, 솜털도 아주 그냥. 그럼 아직 크고 있는 거야? 아직 근데 그게 크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커도 한 요 정도, 아니야, 요보다 더 클 것 같아. 요 정도 더 클 것 같은데, 저희가요. 다 컸어, 이제 익어가는 중이야. 이렇게 큰 수박이 이 개냐품 꼭지가 매달려 있을 것 같냐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느 날 오니까요 바닥에 막 널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고요. 지금 현재 저것도 그냥 떨어진 것도 그냥 저기로 숫자로 쳐져요. 나 진짜 가슴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거까지 해서 한 15개 정도 땄습니다. 이제 온 사람 한번 따져보고 저희가 또 익었나 한번 중간에 한번 따보고 떨어뜨린 거 한 13개 정도 해갖고 한 15개 정도를 따낸 상태고요. 지금 여기 현재 달려 있는 게 한 자기 아까 쉬어봤는데 한 100개 정도 달려 있지. 95개? 95개면은 한 110개 정도 현재가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센 거 못 본 것도 있겠지. 자, 그리고요 이제 뭐 TV에서 보나 인터넷에서 보나 그럼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애플 수박이 달렸다고요. 가만히 놔두어주면요, 떨어지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노루망, 뭐, 그 다음에 이거, 이건 좀 두꺼운 노루망, 뭐, 하다 못해, 양파망까지 해가지고요, 죄다 이렇게 붙들어 매줬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말라고. 어렵다. 자, 지금 저희가, 아, 수박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아, 나 찍어주지 말고, 응? 아름다운 모습을 저 혼자 보기 아까워서요,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시작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수박이 3개, 4개, 5개 달려 있고, 자, 이렇게 옆으로도 쭉 달려 있고요. 쫙 보시면, 야, 수박이 진짜 하늘에서 별이 우수수 쏟아질 것처럼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자, 여기도 보시고, 자, 밑에 거는 거의 익은 것 같은데. 이제 아직 익기를 않았습니다. 않았고 한 익으려면 거의 한 열흘 이상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박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이 약간 거무스름한 거는 흑 애플 수박이라고 했는데 크기가 이렇게 사람 머리통만하게 커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쪽에 이렇게 많이 달려 있고요. 또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 수박줄도, 자, 요런 것까지, 이렇게 조그만 것까지 합치면 한 100개가 훨씬 더 달려 있을 겁니다. 자, 바깥쪽으로도, 바깥쪽, 어딨어? 자, 이렇게 망 바깥쪽으로도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하우스 지금 7평에서 현재 달려 있는 거는 약 100개 정도가 달려 있습니다. 자기야, V? 네? V? 이런. 오, 자기야, 수박이 진짜 얼마나 큰지요? 저희 집사람 얼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뒤통수 보이면 안 될까? 어? 얼굴이 추해서. 야, 이게 무슨 애플 수박이요? 호박 수박이지. 자, 그래서 결론은요?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수박은 한 개도 먹어보지 못하고요. 그냥 떨어진 거 잘라봤는데 살짝 빨개가지고 그냥 단맛만 도는 거. 오늘은 자르지 마. 어? 짜증나. 자르려면 썩고. 아유, 아유 돼지가, 버리기도 돼, 힘들어. 돼지 갖다 줘. 아, 저거 버릴 거고 이거 갖다 주게. 그냥 통째로 갖다 주게. 그래, 통째. 아, 그냥 자르지 마. 그리고 자기야, 여기서 한번 따보자. 안 익었어.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요. 어, 예. 솜털이, 응. 솜털이 완전 가셨는지. 솜털은 아직 여기 말짱해. 아이,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자기 어설퍼. 솜털이 말짱해네. 아씨. 다 따보고 싶은데. 가봐, 가봐. 이거? 예? 이거? 예, 예. 진레빨? 응. 어, 진레빨이 여기 삭힌 사건이다. 이거 사갔어. 여기는? 여기도 쌩쌩해네? 소리는 모르겠어. 걔가 그나마 익지 않겠어? 아야, 아야, 파. 예, 예. 수박이 부딪히네. 아이고. 까만 게 없어. 아, 그 위에 건 안 돼. 밑에 게 먼저 달렸지. 진레빨 많이 말랐는데? 뭐? 말랐어? 이거 한번 따보자. 이거 따볼까, 이거? 안 익었지. 따봐. 따 그냥 따. 아, 짜증나네. 따 그냥 아주 따. 따? 어차피 떨어져 따 그냥 아주. 왜 떨어져 이게? 어, 안 익었는데. 자, 드디어 익었을 것 같은 거 하나를 따서. 에이, 자, 이거까지요. 이거까지 16개로 쳐주세요. 근데 왜 따는 거? 먹으려고. 익지도 않았는데. 아유. 자. 제대로 익은 거 먹어보지도 못했어. 아니, 수박이 제다 떨어져. 아, 얘 진짜, 어떻게 애플 수박이 저기 호박, 아. 내가 따질까? 뭐 따져. 뭐 잘라? 보겠습니다, 드디어. 따져야지. 이것도 흙에 풀린데, 이것도 저기 사람 몰통 맞은 호박인데요. 바람 호박? 불고 막 그래서. 호박. 다 떨어졌고요. 이게 애플 수박도, 저렇게 천장에다가 하면 망을 씌워줘. 이제 안 씌워주면요 바람이 불거나 막 그러면요 막 떨어지더라고요. 여기 바람 많이 불어. 어? 터지는 소리 난다. 어? 드디어 수박이 익었습니다. 익긴 익었네. 아, 익었어. 그래도 한 5일, 저 열흘은, 일주일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죠 더 맛있겠지. 드디어 수박 15개를 떨어뜨리고 제대로 된 수박 한 개를. 그래, 까마씨가 있네. 어, 까마씨가 있네. 야, 아유, 배불러서 먹고 싶지 않은데. 좋아 죽겠어. 좋아 죽겠어. 맛이 과연 어떨까? 누가 먹으려고 그렇게 크게 잘라? 냄새는요? 수박 냄새지 뭘. 어, 수박이 수박 냄새야 아직 뭐. 아, 나는 놔주지 마. 나 한 입만 먹을 거. 아우. 자기 많이 먹어? 물이 많고 아주 연한 애플 수박. 자기 먼저. 아우. 남편 먼저. 아, 우리 아랫집 부인 먼저? 우리 아랫집 하지만 옆집 아저씨만 있으면 먼저 먹여드리는데 없어가지고. 그럼 아저씨가 먹어. 아저씨, 내 아저씨가 먹어볼까요? CF 찍냐? 표정 봐. CF 찍는 것 같아, 표정 해보. 자기야. 왜? 되게 연해고, 되게 부드럽고, 물도 줄줄줄 흐르고. 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달아야 돼. 안 달면 수박이 뭔 맛이여. 달지, 안 달아. 거의 다 익었는데. 내가 깎아줄게. 저걸로 줘. 조그만 거. 아, 가운데 조금만 파줘. 난 안 먹어.
배부르니까. 아니 그냥 여기만 좀 파주라고. 안 먹어. 안 잘라 먹어. 배불러서 그래. 기분 나쁘게 맛있는 데만 퍼먹으려고 그래? 아 그냥 배부르니까 맛만 보려고 그래. 조금 자기 다 먹으려고? 나 다 먹을 거요. 맛있다니까. 맛있어도 배불러서 그런다고. 수박이 수박 맛이지. 야 자기 가운데 야야야 맛있는 것만 퍼먹어. 진짜 먹을만한 게 맛있어 이어서. 아니요 킨내나. 킨내나는 거 비리다. 그리고 더 익어야 된다. 이 정도면 먹을만하지. 지금 익어가는 중이야. 봐봐 씨가 한쪽은 까매졌지. 한쪽은 흐해. 그러니까 더 있어야 되는 거. 한 열흘은 더 있어야 되겠다. 이거 이 정도는. 자 저희 수박이요 지금 현재 한 거의 100개 가까이 달렸는데 이제 앞으로 떨어지지 않게 망을 계속 씌워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대로 있네. 익은 수박을 또 따 이제 먹으려고. 그렇게 인상 쓰지 마라. 응? 인상 쓰지 마라. 풋내라서 그래요. 뭐? 풋내. 그래도 맛있다고 지금 뽕 좀 때려야지. 난 거짓말 못해. 그럼 아니, 나는 자긴 거짓말 잘하지. 근데 방 그 카메라 뒤에서는 아 비디오 아 비디오. 자기는 원래 뻥이 심하잖아. 어 맛있어. 아 여긴 맛있어 진짜. 씨 까만 데는 색깔도 빨갛잖아. 네 나는 하얀 데 줬구나. 거짓말 아니고 진짜 달어요. 좀 달어. 왜 근데 자꾸 풋내난다고 그래. 나 거짓말. 아니 둘 익었으니까 풋내난다고 그러지. 맛은 있는데 풋내난다고 하지. 안 나. 그니까 그만 좀 일찍 따. 푹 익혀가지고 좀 따서 좀 먹어보자. 너무 맨날. 익혀서 따자 이거지? 어. 아, 열흘만 기다려. 그래. 뭐 너 열흘이야 열흘은. 내 말은 그 말이지. 왜 맨날 완숙된 완숙은 아니면 밭에서 그냥 완숙된 거 먹고 싶어. 아 저희가요 이렇게 수박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박은 수박꾼이지. 수박꾼, 뭐 노루망, 양파망부터 해가지고 자 이렇게 지지를 해 주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잘 익고 이제 떨어지지 않고 예쁜 수박으로 따갖고 또 시연도 하고 또 앞으로 또 이제 커가는 모습 이 여기에서 과연 150개를 딸 수 있을지 또 지켜봐 주시고요. 자 수박 영상은 이만 마치고 앞으로도 수박 계속 달리게 해서 따먹는 모습. 자랑 많이 하겠습니다. 먹고 싶어도 참으세요. 돈 주고 사드세요. 딴 데서. 자기야. 응? 말 잘했지? 저희 수박 안 팔아요. 못 팔아요. 팔 것도 없고요. 저희만 약 올리면서 먹을 거예요. 어우. 수박을 먹었더니 다 트름이 다 나오네. 자, 앞으로도 한 여기서 150개 정도를 또 딸 수 있는지, 어? 묻다. 자, 뭐? 묻다. 왜? 100개 따면 맛있다는 걸 했지. 아, 자기야. 고맙다고 한번 해봐. 왜? 지금, 저 애플 수박 같은 거 그냥 저렇게 큰 거 하나, 요만한 게 7천원 정도 했는데, 2만원 거는 돈 만원 정도 할 거요. 여보. 돈 안 내고 수박 따면. 애플 수박을 고마... 이렇게 크게 키웠다고 해서 더 많이 내야 돼? 그러면 큰 수박 사먹지. 애플이 왜 애플인데, 작게 딱 맛있게 익고, 손에 딱. 그 사이즈로 깎아서 먹고 딱 버리게끔 기술적으로 키운 게 비싼 거지. 애플 수박을 이렇게 크게 키웠다고 비싸면 큰 수박 사 먹어. 이거 애플 수박 아니야? 저거 저런 거 엄청 크잖아. 봐봐. 저거 어떻게 애플 수박 무슨 애플 아니야? 호박은 호박보다 더 크고. 저 원래 애플 수박이 요거보다 작지 않아? 그렇지 약간 작지 그거보다. 우린 빨리... 기술이 부족해. 거름이 센 건지 뭔지. 얘는 옷 벗네. 얘 옷 벗어. 맨날 손 타가지고 부상판이야 지금. 자 수박 자랑 여기서 마치고요. 또 앞으로는 이제 수박 진짜 제대로 익은 것만 따가지고 또 먹는 거 자랑 좀 하겠습니다. 뭘 자랑해. 그럼 좀 완전 익은 걸로 먹자고. 아 이 정도면 80% 이상 익은 거. 그래요.